거대한 쇠사슬을 휘감은 채 모든 개들을 씹어먹을 듯 달려드는 맹견. 최근 한국 정부는 다섯 종류의 개들을 5대 맹견으로 등록, 잘못 키울 경우 주인을 감방으로 보내버리는 법을 도입했는데, 이 5대 맹견 중에서도 최악이라 지옥개라 불리는 개싸움 랭킹 1위 도사견. 이 녀석이 별로 안 커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오산. 지금 이 녀석만도 몸무게가 무려 80kg.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웬만한 사람들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실제로 조금만 흥분해도 성인 남자조차 땅바닥을 구르게 하는 것은 기본. 수 틀리면 상어까지 조져버리는 그냥 미친놈, 아니 미친 개 그 자체. 이놈은 일본의 도사라는 지방에서 애시당초 투견을 목적으로 지역 재래종인 시고쿠견에 불독, 마스티프 등 개빡센 대형견들을 교배시켜 만든 개인데, 그러다 보니 힘이 센 것은 물론 몸무게도 100kg까지도 나가는 매우 크고 아름다운 놈이 탄생해버린 것이다. 한국에서는 지긋지긋할 정도로 이놈에게 물려 죽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강원도에서는 탈출한 도사견 3마리가 3살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최악의 사건까지 발생. 영국, 호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소유조차 금지시켰지만, 이런 개빡치는 상황에도 한국에서는 그저 맹견으로 분류, 허락만 맡으면 국내에서는 키우는 게 가능한 상황이라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인간 아이 따위 한 입에 삼켜버릴 것 같은 지옥개. 개빡센 전투력을 자랑하는 이 녀석의 정체는 로트와일러. 2000년 전 로마 병사들이 이용할 정도로 진작 전투력을 인정받은 맹견으로, 같은 독일 출신의 도베르만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괴물이다. 간혹 어릴 때 모습을 보고 귀엽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순식간에 덩치가 성인에 맞먹게 불어나는 건 기본. 심지어 힘은 인간을 아득히 초월해버린다고. 게다가 한번 적으로 간주하는 즉시 상대방이 뒤질 때까지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기 때문에 실제로 인명사고를 일으키는 견종 탑2에 오를 정도.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람을 공격한 로트와일러는 즉시 사살할 수 있으며, 인명피해가 일어날 경우 주인까지 감방에 보내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개에 대한 법이 아직 미비하여 일부 견주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이 녀석을 방인, 인명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정말 미친 것 아닌가 싶은 수준으로 나의 팬티를 적시는 이 녀석의 정체는 바로 도고 아르헨티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정열의 아르헨티나 출신인 이 녀석은 애시당초 개주제에 멧돼지, 심지어 퓨마를 사냥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옥의 사냥개. 철저하게 사냥과 결투를 목적으로 개량된 품종인 만큼 체격과 체력은 기본. 개싸움에서 늘 1, 2위를 다툴 정도로 개빡센 전투력까지 갖춰 반입하면 깜빵 가는 국가들까지 있는 상황.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적어도 주인에 대한 충성심은 있기 때문에 주인을 공격하는 배은망덕한 핏불 테리어나 도사견과 달리 비전투 상황에서는 침착한 성품을 유지한다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이놈의 주인일 때 이야기. 최근 2021년 이 녀석이 애견 카페 여직원 두 명을 물어뜯어 안락사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물린 직원은 다리가 거의 끊어지다시피 하여 수술만 9번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아직까지 이 녀석을 국내 5대 맹견에 포함시키지 않아 제대로 된 법조차 없는 상황. 전국구로 개 욕먹고 있다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락부락한 대가리에 강렬한 눈빛, 그리고 살벌한 떡대까지. 이 녀석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맹견이라 불리는 핏불테리어. 비주얼만 봐도 대충 느낌 오는 이 녀석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전투 머신이다. 테리어의 힘과 불독의 악랄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교배로 때려박은 이놈은, 일단 핏불이라는 뜻부터가 소를 찢을 수 있는 개라는 뜻인데, 사실은 소가 아니라 곰을 사냥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놈이다. 태어날 때부터 인자강, 아니 개자강 그 자체인 이 녀석의 전투력은 개 중에서도 최상위급. 제대로 붙으면 일반 성인 남자 따위 상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도 미친 듯이 많이 죽였는데, 사람 물어 죽인 숫자가 무려 압도적인 1위다. 영국에선 키우는 게 아예 불법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맹견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입마개가 없으면 산책조차 불가능. 일단 이놈의 몸만 봐도 이미 뭔가 심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다른 맹견들과 비교해도
유달리 근육이 압도적으로 발달. 로트와일러부터 카네코르소까지 파괴력 상위권을 차지하는 대형견들과 붙여놔도 절대 꿀리지 않는 전투력을 갖고 있다고. 인간으로 치면 키 160짜리 선수가 헤비급 선수들을 때려잡는 수준이니 이 정도면 그냥 사기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최악의 지옥견 핏불조차 개발라버린 압도적인 1위가 있다는 것인데, 그 녀석의 정체는 바로 캉갈. 수많은 개 중에서도 압도적 강함 1위로 늘 뽑히는 개다. 지금은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꾼 터키의 캉갈이란 지역에서 따온 이름으로, 캉갈 지역 유목민들이 시리아 불곰이나 인도 늑대로부터 가축을 지키고자 키운 개, 즉 곰이나 늑대랑 맞짱뜨는 개다. 한국의 진돗개급으로 튀르키예 사람들에게는 대표적인 국뽕의 상징인데, 단순 국뽕 수준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것이 일단 피지컬 자체가 넘사벽. 그 강하다는 도사견조차 그냥 떡대로 개발라버린다. 게다가 무는 힘은 무려 337kg으로 표범보다 강하다고 하니 이건 이름만 개지 그냥 맹수 그 자체. 보통 아무리 강한 투견이라도 야생 대형 늑대를 제압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압도적 1위 캉갈은 쌉가능이다. 개빡센 전투력에도 불구 다행히 주인에게는 엄청난 충성심을 가지고 있어 주인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이 녀석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하니 핏불 같은 놈하고는 대비되는 아주 바람직한 놈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은 금지된 맹견들부터 압도적으로 강한 개들까지 개빡센 개들로 무자비하게 동심을 파괴해봤다. 진정한 용자라면 지금 바로 구독 누르고 개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이 영상도 공유해주자. 그럼 내일도 나 산타와 함께 세상의 단맛, 쓴맛, 병맛까지 모두 마주해보길 바라며 아디오스.